23년식 GV80 시승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단으로 멋있게 만든 차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SUV로 멋있게 예쁘게 만든 차가 굉장히 귀해요. 랜드로버 말고는 뭐몇 개가 있는지 손에 잘안 꼽힌다라는 생각에서. 저 외관 먼저 보시겠는데요. 무광의 카디프 그린 컬러를 사용한 차량입니다. 흰색이나 검정색 같은 전형적인 차량 컬러도 굉장히 예쁘지만 이렇게 약간의 색깔이 들어간 차량 컬러를 선택해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기본 디자인이 워낙에 외관에서도 보시다시피 좀 저의 개인 취향상으로는 굉장히 예쁘다.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잘 갖추고 있는 SUV에 몇안 되는 최고의 디자인 중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측면도 이 정도면은 차가 상당히 큰 차량인데 굉장히 잘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쪽이 이제 트렁크 쪽이 직각으로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적재량 자체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지만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모습 보이고요. 리어가 약간 눌린 듯한 느낌? G80과 마찬가지로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곧 2023년식이고요. 곧 페이스리프트가 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적지 않게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인치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 23년식이라 뒤쪽 캘리퍼에도 제네시스 로고가 좀 들어가 있고요. 20인치 이상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 캘리퍼 포피 전륜에 포피 디스크가 사용이 됩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일렬 디자인 대시보드 쪽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다. 단정하면서도 이쁜 아름다운 느낌을 잘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핸들 디자인이요, 자라 럭비공처럼 생겼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요 깡통 모델에 가까운 차량이어서 8인치 LCD 기본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 부분이 좀안 이쁘죠? 네, HUD를 단다면 없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스피커 저게 커버가 저렇게 일반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트위터가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에 음료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요즘에 빠지기도 하는데 저렇게 들어 있는 부분 좋고요. 이 부분이 가죽 감싸기 들어간 SDS 1이나 2로 들어가면 여기가 가죽이 감싸져 있는데 우레탄 이 부분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기본 디자인이 워낙에 좋아서 가죽 감싸기 들어가면 더 고급진 느낌이 더욱 강화됩니다만 우레탄 모델에서도 충분히 좋은 느낌 저는 받을 수 있었어요. 소재적인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디자인 자체가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운전석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2023년식에서는 여기 이제 저 조이 조그 다이얼이 바깥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온 모습으로 변경이 된게 2023년식이 이제 많이 안 바뀌었는데 소소한 몇 가지 베이지 색상의 시트 기본 시트입니다. 떼타기가 쉬운 컬러이고 렌트카라 뭐 청바지 입고 그냥 막 탔을 것 같은데 1만 키로 넘겼거든요. 저 상태가 약간의 이염이 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2열의 컴포트 시트가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수납함 넓은 높이는 낮지만 넓은 거 열리고요. 기본적으로 2열에서도 열선과 통풍 시트 모두 이용할 수가 있고 뒷좌석 공간 여유롭습니다. 주먹 두개반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 크기라 물리적인 공간의 여유로움은 뭐 대형 준대형 SUV만큼 충분히 여유로운 느낌 받을 수 있었고요. 시트도 기본 시트지만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위쪽으로 두툼하게 올라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옵션이 2열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식 선쉐이드가 올라가는 부분도 마음에 드는 요소였습니다. 7인승 모델이라 7인승 의자를 올려놨을 때 상태 먼저 보시겠어요? 거의 끝부분에 거의 닿아 있는 정도라 7인승 의자가 올라가 있을 때는 트렁크 공간이 좀 작습니다. 근데 이제 7인승 의자를 접었을 때 굉장히 넓은 바퀴 쪽 휠하우스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 옵션이 있는 차량이라서 버튼식으로 3열과 2열 모두 전동식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열은 완전 플랫하게 이제 접어서 들어가고요. 그런데 작은 수납 공간 있고
2열은 시트가 기본 시트가 좀 좋은 시트예요. 그래서 완전 플랫이 아닙니다. 높이 차이가 적잖이 좀 나고요. 맨 끝부분은 꽤나 높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차박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거 중요하게 여기실 텐데 요 점이 완전 플랫하게 떨어지는 차량들은 이 시트가 안 좋은 거라고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쿠션이 허벅지를 받치는 바닥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얇아야 이게 플랫 되는 거잖아요. 차박이 핵심적인 포인트라면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겠지만 일반적인 패밀리 차량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보다 다른 부분을 좀 더 우선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기통 3000cc 차량입니다. 디젤인데요. 일단 파워트레인 저는 2.5 터보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디젤 한번 타본 저의 소감은 연비와 주행 성능을 동시에 잘 잡아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프리미엄 차량으로서 디젤 파워트레인이 약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2000cc 4기통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여러모로 좀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능적인 면에서 터보만 올라오면은 가속력 언덕이고 어디고 60kg 토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덕 만나도 그냥 쭉쭉 올라가는 파워적인 토크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은 굉장히 우수했고요. 반대로 조용하게 아주 품위 있게 이렇게 달리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최초 시동이나 뭐 이런 것도 방음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좀 초반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질감? 이런적인 부분에서 단순히 소음만이 아니라 회전 질감 같은 것까지도 이런 프리미엄류의 차량에서는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좀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파워트레인 성능이라고 생각해요. 푸른 8단 미션도 전륜 8단 미션하고 다르게 훨씬 더 저는 직경감부터 변속 성능 반응 이런 것도 우수한 미션까지는 아니지만 결코 전륜 8단처럼 떨어지는 미션 쪽은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파워트레인 구성과 성능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을 좀 꼽아볼게요. 일단 결국에 디젤 차량도 터보 차량이다 보니까 터보가 좀 터지면은 진짜 쫙쫙 뻗는 굉장히 우수한 성능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 터보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꽤나 좀 상대적으로 답답하달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터보가 들어갔을 때의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안 들어갔을 때의 허전함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승차감 면에서도 일단 탔을 때의 불편이나 불만 사항은 없어요. 근데 내렸을 때 승차감 자체가 SUV다 보니까 세단하고는 확실히 속성 자체가 좀 다른데 요철이나 이런 것들을 웬만해서는 타이어가 굉장히 크고 서스펜션도 높다 보니까 어지간한 자잘한 이게 페인 부분들 요철 튀어나온 부분들을 그냥 뭉개고 나가버리는 능력이 세단하고 다르게 상당히 우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지턱을 넘어가는 모습도 약간 탄탄한 듯 GV80의 승차감은 탄탄한 듯 무른 듯 굉장히 밸런스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소감은 타고 있을 때는 차 진짜 좋다 탄탄하면서도 SUV에서도 이렇게 코너링 만났을 때에 대한 부분에서도 크게 부담 없이 착착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 좀 타고 내리면은 제가 좀 피곤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아주 부드럽고 실키한 류의 주행과는 GV80 차량 자체의 하체 세팅부터 엔진의 파워트레인까지 디젤이라는 차량의 파워트레인까지 좀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좀 상당히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면도 상당히 좀 많이 들었고 좋은 면도 굉장히 많고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좋았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큰 크기의 여유로운 차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면서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된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웅장함을 밀어붙인 대형 SUV, 중대형 SUV들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면서 사이즈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EV9이나 뭐 향후에 GV90도 나오는 걸 좀 예상해 볼 만한데 그런 차량들의 경우도 그렇게까지 예쁜 차량으로서의 기대는 사실 저는 안 되거든요. EV9의 모습만 봐도 저는 전혀 이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큰 차량, 공간의 거주성은 굉장히 우수한 차량 그런 생각은 듭니다.
참 좋은데 별로인 이 점이 제네시스가 앞으로 굉장히 잘 풀어내야 될 큰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믿을만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차량들이 있어요. 독일 3사를 비롯한 프리미엄 차량류 스포츠 컨셉의 차량들 굉장히 그 부분에서 우수하다이기 때문에 밑끝 좀 밟고 조져도 되겠다, 코너링 막 들어가도 되겠다, 램프 들어갈 때 브레이킹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차량들은 끝까지 그 부분을 이 느낌과 실제 거동 성능이 그대로 이어지는 차량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양적인 측면에서 계측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차량을 만드는 것과 거기에 플러스로 사람이 느끼는 오감과 이 하이테크 기술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었는가가 최정사급 차량, 단순 이동수단을 차량을 만드는 차량 브랜드와의 핵심적인 차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의 미묘한 대단히 큰 아쉬움이라는 것보다는 약간의 미묘한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어요. 꽤 잘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딱 못하는 느낌을 주는 차량이라면 하라고 해도 못하죠. 무서우니까. 근데 이 차량은 안전하고 버텨주겠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버티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탁 하고 놔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위험한 차량이라는 부분에서 G80, GV80 제가 둘 다 그 부분에서만 혹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비. 여기는 이렇게 무거운 차량이고 2.5 터보도 시내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 5km, 6km, 7km, 8km 요 정도 나오거든요. 고속주행 많이 하면 10km.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9km, 10km가 디폴트. 시내 주행 많이 하면 8km, 고속주행 많이 하면 14km, 15km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고급 프리미엄류의 차량을 타시면서도 디젤로 연비를 좀 확보하겠다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저도 그런 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뭐라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던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끼는 것이 즐거움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또 되게 즐겁게 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환경 규제도 맞물려서 디젤의 인기가 많이 떨어진 거야. 조금 더 비싸서 문제인 것이지 6기통 3000cc 질감 6기통인 만큼 휘발유만큼 부드럽진 않아요. 지금 현재 현대차들이 부드러운 실키한 질감을 엔진 회전 질감을 주고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아니고요. 지금 바로 직전에 탔던 6기통 3500cc 그랜저 엔진도 매끄러운 회전 질감이라기보다는 소리는 세밀한 질감, 세밀하기는 하지만 그게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는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대 차량들이 그런 회전에서의 느껴지는 물리적인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워 세밀해졌지만 부드러운 느낌까지는 아직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전장은 4975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그랜저나 K9보다 훨씬 조금 짧아요. 앞뒤의 길이는 근데 전폭이 1975 정도, 1965인가 75 정도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좌우 넓이가 좀 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골목주행 이렇게 좁은 주차장 진입로 이런 데 갈 때는 운전이 익숙하신 분들 아니라면 약간 부담스러운, 여기가 엄청 좁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꽤나 좀 부담이 되네요. 그리고 그래서 요런데 지금 넓지만 각도가 꺾이는 곳이 좀 커서 좀 부담스러운 주차장이었는데, 코엑스 이런 데 있잖아요. 대규모 서울에 있는 초대형 빌딩인데 주차 진입 진짜 좁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를 가져가면 저는 운전 잘하시는 분들 빼고요, 조금만 신경 안 쓰거나 통화하면서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힐기스 어마어마하게 날 가능성이 높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사지 않는 게 좋은 류의 차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 깡통을 사더라도 들어있을 만한 기본적인 요소들은 많이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들어있는 게 이륜에다가 디젤 선택했고, 이륜에 외장 컬러는 또 무광으로 카디프 그린 또 비싼 도장이 들어가고, 2열에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서 시트 2열에 전동으로 틸트 조절되고 윙아웃 헤드레스트 이게 약간 꺾여져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들어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냥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죽 깜싸기 같은 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가죽이에요. 근데 여기는 대시보드는 우레탄인데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기 가죽 감싸면 당연히 더 고급지죠. 지금 통풍이 깡통에도 들어있어요. 열선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점 상당히 좋고, 텔레스코프 이게 스티어링 휠 전동으로 조작되는 거, 그랜저 깡통에는 수동입니다. 근데 이건 전동으로 핸들의 높낮이 앞뒤 길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다만 재밌는 건 이 계기판이 여기 LCD는 뭐 굉장히 와이드한 예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LCD가 들어있지만 여기 계기판이 깡통 모델에는 오른쪽 부분은 8인치 LCD인데 왼쪽은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있어서 애꾸눈이죠. 이 부분이 이 예쁜 차량의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가성비를 노리시는 분들에게 저는 요 옵션을 늘까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쁜 거에 포인트도 없기 때문에 저는 하이테크 패키지라고 하나요? 풀 LCD가 들어간 것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중시하는 분들은 넣으시고 사실 여기 계기판 볼 일이 HUD가 있다 없다에 따라 크게 갈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이 하이테크 패키지로 LCD를 풀 LCD로 가져갔다면 HUD 좀 빠져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깡통 계기판을 넣는다면 이 낮은 트림의 깡통에서도 HUD만 따로 딱 넣을 수 있거든요. HUD 넣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편입니다. 그 외에 뭐 여기서도 투톤 시그니처 셀렉션 2가 들어가면 SDS2가 들어가면 여기에 투톤 핸들을 선택할 수 있다든가 깡통에도 이렇게 컬러가 밝은 감을 주는 이런 시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깡통이지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류의 차량이 되었고요. 위쪽에 갈색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는 것까지도 선택이 깡통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이 깡통이지 제네시스 GV80 레벨 이상의 차량들에서 깡통도 쓸만한 옵션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원하는 것만 딱딱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딱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깡통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있어요. HD1 레벨이에요. 그래서 측면에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얘가 대응을 해주지 못하고 깜빡이 꼈다고 해서 차선을 바꾸는 것까지는 들어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통해서 속도를 줄이고 낮추고 코너 들어오면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터널 들어오면은 내기순환 바꾸고 코너링에서 속도를 약간 감속해주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드라이빙 어시선트 2를 넣게 되면 HDA2 레벨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때 깜빡이 넣으면 차선 바꾼다든가 측면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대응 레이더가 카메라가 좀 더 많아지면서 관련한 추가적인 안전사항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전국으로 막 1년에 막 4만 킬로 타신다 그러면 드라이빙 어시스트 2를 넣는 걸 추천드리는데 통상적으로 1만 킬로 전후를 소화하는 일반적인 분들이라고 하면 드라이빙 어시스트 2 넣으면 좋지만 가격을 아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 넣으셔도 충분히 SA1을 통한 서포트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 이전에 제가 옵션 설명하는 것도 한번 했었는데 낮은 등급의 차량일 때 저는 이 제네시스 GV80이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풀옵션 당연히 좋죠. 무조건 옵션 많을수록 좋습니다. 안 쓰더라도 있으면 나중에 누군가 이용하니까요. 중고로 팔 때도 어느 정도 인기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차량을 풀옵션으로 가져가게 되면 8천만원 후반, 9천만원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가격이 2023년 되면서 많이 바뀐 것도 없으면서 가격도 300만원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9천이라고 하면은 블루 X5나 벤츠 GLA와 같은 쟁쟁한 더 상위 레벨에 도달해 있는 차량들의 경쟁기로서 딱 붙어버려요. GV80 타다가 X5 타면 느껴지는 훨씬 더 탄탄한 그런 주행 감각, 훨씬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훨씬 더 재미있게 탈 수 있는, 훨씬 더 품격 있게 탈 수, 벤츠 쪽으로 가면 훨씬 더 품격 있게 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격대를 7,000만원대 정도 가져갔을 때 제네시스의 매력이 굉장히 크다. GV80 살려고 했다가 취소했던 차량이고 다시 이렇게 렌트카로 며칠 동안 타보면서 만나본 GV80 일단 저는 만족입니다. 이렇게 예쁜 차량을 이 정도의 가격으로 또 예를 들어서 어디 프랑스 메이커라든가 정식 수리 이런 것들 굉장히 부담을 가지면서 또 중고로 팔 때 감가가 굉장히 큰 걸 예상하면서 사야 되는 것이 이런 예쁜 류의 차량이거든요. 렌지로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걸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를 통해서 일궈내면서 이제 이렇게 멋진 외산을 압도하는 디자인을 가진 차량을 아주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서 소유하고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까이에서 정비성 굉장히 우수한 국산 차종이면서 또 프리미엄 차량인 제네시스 GV80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